좋아요 눌러주세요. 구독 눌러. 어떻게 하면 좋지? 이대로 하다가는 이 버튼을 빼앗기고 말겠어. 버튼을 빼앗기면 안 된단 말이야. 이 버튼을 빨리 지켜야 되는데 이대로 가서 잡아먹히고 말겠어. 빨리 빨리 도망가야 돼. 안 돼 안 돼. 아, 소재 못 해. 난 죽을 거야. 죽을 거야, 이거. 이대로 가다 버튼이 빼앗기고 말겠어. 어떻게든 이 버튼을 숨겨야 돼. 누군가한테 맡겨서라도 말이야. 맡긴다고? 여기다 맡기면 되겠구만. 이 사람한테 부탁해서 이 버튼을 지켜야 돼. 저기요. 아, 역시 아빠가 쉬는 날에는 야구를 보는 거지. 그래. 홈런을 쳐야지. 아! 아까워라. 아. 홈런 칠 수 있었는데. 야, 야구가 얼마나 재밌는데. 남자의 스포츠 아니겠니? 봄새 너도 야구 재미없는데. 누가 왔네? 아, 아빠가 나가 볼게. 아이, 누구세요? 뭐야? 자네, 이 버튼 좀 맡겨줄 수 없는가? 아유, 뭐 뜬금없이 이거 문 열자마자 버튼을? 그래, 예, 미안하지만 그 버튼 좀 맡겨줄 수 없는가? 이거 내일 내가 찾으러 오겠네. 아이, 버튼, 아 그래도 이 정도 물건은 제가 맡겨드릴 순 있죠. 근데 무슨 일이시죠? 그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하고 일단 부탁한다네. 그리고 네. 그 버튼은 절대로 누르면 안 된다네. 절대로 말이야, 절대로. 아, 이거 언제까지 맡겨드려요 그러면? 내일 내가 찾으러 올게. 부탁한다네 그러면. 아, 네 알겠습니다. 이 버튼만 맡겨드리면 되죠 그러면? 그래, 절대로 누르지 말게나. 그리고 절대로. 이 버튼을 절대 누르지 말라고? 아, 얘들아, 이상한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이 버튼을 맡겨달라는 거 있지? 아니, 근데 도대체 무슨 버튼인데 그게? 모르겠는데 그냥 평범한 빨간색 버튼 같은데 보여? 이걸 누르면 안 된다고? 아, 이거 할아버지가 절대 누르지 말라고 했어. 뭐 도대체 누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지? 어쨌든 누르지 마. 우리 물건도 아니고 저 할아버지 물건인데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다뤘다가 망가지기라도 하면 어떡해? 맞아. 막 고소할 거야. 물어내라 그럴 거야. 아, 그럼. 아빠 혹시 모르니까 이 위에다가 버튼을 절대 누르지 마시오. 이렇게 써놓을게. 절대 누르면 안 된다. 네. 오케이. 야, 아빠는 오늘 쉬는 날이라서 오늘 샤워나야겠네. 아유, 오늘 샤워나야겠다. 아, 근데 도대체 저 버튼이 뭐길래 이렇게 누르지 말라고 하는 거지? 그냥 평범한 버튼같이 생겼는데. 아유, TV도 재미없네. 아유, 엄마는 청소하러 위로 올라갈 테니까 잘 놀고 있어. 나도 낮잠이나 자야겠다. 오빠도 올라가고 엄마랑 아빠도 올라갔네. 아유, 심심해. 그나저나 저 버튼은 도대체 무슨 버튼일까? 무슨 버튼이길래 누르지 말라는 거지? 이 버튼을 누르면 예쁜 인형들이 잔뜩 나오겠지? 그래, 분명 저 버튼을 누르면 나는 장난감 부자가 될 거야. 진짜로. 그럼 한번 눌러볼까? 아, 목말라 물 먹
야! 미안해! 너 지금 뭐하는 거야 지금? 이거 아빠 이거 절대 누르지 말라 그랬잖아 버튼! 뭐야 오빠 자러 간 거 아니었어? 아 나 목말라서 물 마시러 내려왔더니 이거 요르르 이거 안 되겠어 이거? 아빠한테 연락해야겠어? 아니야 나 누르려고 한 게 아니라 버튼이 어떻게 생겼나 해서 아니야 어쨌든 아니니까 그렇게 알아 조금 몹쓸 여잤네 조금 물 먹어야지 물 먹어야지 그럼 잡을까 아이 잠깐만 근데 이게 뭐길래 그렇게 요르르가 궁금해하지 버튼 저 버튼을 절대 누르지 마셔 아빠가 누르지 말라 그랬는데 뭐 절대 누르지 말라는 거는 누르란 얘기잖아 그치 잠깐 이 버튼을 누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잠깐 설마? 한! 또! 누나 내리다 누나 내 범선배 누나는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우리 어디 가서 이거 우유라도 한 잔 하실까요 누나는? 아, 좋아 범선배 캬 좋았어 그러면 한번 눌러봐야겠구만 역시 나 하지 말라는 것도 하고 싶은 몸이지 아이 뭐 하는 거야 범수야? 이거 절대 누르지 말라 그랬잖아 왜 거기 앞에서 그러고 있어 버튼이 뭔데? 어? 아니 뭘 잘 모르는 척 하고 있어 뭐 아무리 알아도 그럼 빨리 올라가 아휴 저 버튼이 대체 뭐길래 자꾸 가족들 다 저러는 거야 절대 누르지 말라고 하면은 더더욱 누르고 싶은데 아니 이상한 할아버지가 이상한 버튼 가져가지고 근데 무슨 버튼이길래 그렇게까지 누르지 말라고 했지? 설마... 이 버튼만 누르면 수많은 돈들이랑 금들 그리고 반지 그리고 비싼 것들 다 나한테 올 거야 눌러볼까? 돈이 나오는구나 돈이 돈이 나오는 게 분명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렇게 애지중지했지 안 그럼 이 버튼에 애지중지할 이유가 없잖아 그럼 내가 한번 눌러볼까? 아 이거 쉬는 날 이거 샤워를 하니까 정말 기분이 좋구만 아 근데 그나저나 아까 샤워하는 내내 저 버튼 때문에 신경 쓰여가지고 샤워를 제대로 못했네 아 저 버튼 도대체 누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? 저 할아버지 때문에 궁금해 죽겠네 그럼 이제 눌러볼까? 야 여보 여보? 아니 이 버튼 누르려고 했지 지금 나 봤어 아니야 절대 안 누르려고 했어 아니 다른 사람 물건을 절대 누르려면 안 되지 알았어요 할아버지가 이 버튼을 절대 누르지 말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길래 나한테 누르지 말라고 하는 거야 응? 궁금해 죽겠네 이거 설마 이 버튼을 누르면 버튼을 절대 누르면 안 되겠는데 이거 버튼을 누르면 분명히 위험한 일이 생길 거라고 하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돈이 나올 수도 있고 막 그런 거 아닌가 이거 그래도 정말 궁금하니까 눌러볼까 한 번만 딱 눌러보는 거야 아유 저거 분명 버튼 저거 그거라니까 이거 아니라니까 아빠 지금 누르려고 그랬던 거야 아니야 아니야 절대 누르려고 하지 않았어 아빠 써놓고 누르려 했지 아빠 근데 이거 진짜 100% 확실한 정보인데
내가 봤을 때 이거 버튼 누르면 이거 막 예쁜 누나들 나와가지고 막 아니 막 아니라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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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쁜 언니들 안 나와. 여보 이거 그 사람이 그 할아버지가 왜 애지 중지했겠어요. 당연히 돈이 나오니까 애지 중지했던 거 아니에요. 아니야 저거 누르면 장난감 나와. 이거는 내 머릿속에서 나온 확실한 정보야. 아니 어떻게 버튼을 누르면 장난감이 나오냐? 영화 안 봤냐? 영화 안 봤어? 이 버튼 이 빨간 버튼 누르면 갑자기 막 폭파 뻥뻥 하고서 막 집이 터질 거라고 분명 이거 문명이 폭탄이야 폭탄. 아니 돈이야 돈 돈이라고. 그러니까 누나들이라니까 누나들 이거 아니, 그러면 한번 눌러보면 되잖아. 아 안돼 봉세 안돼 눌러보면 되잖아. 확실하게 눌러. 돈이 나오는데? 아니 분명히 할아버지가 위험하니까 이렇게 우리 집에 준 거라니까. 아 이거 아니야 할아버지가, 우리가 평소에 착하게 살아갖고 할아버지가 상 준 거야 상. 아니 그 동화책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. 이거는 분명히 어떤 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은 게 나올 수 있고 안 좋은 게 나올 수 있다는 건데 이거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네 이거. 이거 한번 눌러보면 안 되나 진짜? 돈 나올 것 같아 돈. 아니 그러지 말고 아니 누나들이라니까 내일 아침에 할아버지가 오신다고 했으니까 내일 아침까지 참아보는 거야. 어때? 그 다음에 할아버지한테 물어보자. 알겠지? 알았어. 아이씨 아이고 여보 지금 새벽 2시인데 말이야. 아 벌써 새벽 2시네. 잠이 도저히 안 와. 잠이. 잠이 안 와. 그 버튼을 누르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너무 궁금하단 말이야. 그러니까 나도 완전 궁금해.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. 잠을 다음날 아침에 저 할아버지가 올 때까지 못 버틸 것 같아. 언제 오냐고 할아버지는. 지금 왔으면 좋겠다 차라리. 아 누르지 말고 그러면 보기만 할까? 어때? 그 버튼을 보기만 하자. 보기만. 그래.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. 아, 멀리 가서 보고. 당신들 누구야? 누구야? 우리 엄마 아빠다. 당신들은 누구냐? 나 아들이랑 딸이다. 딸이다. 니네 새벽 2시인데 왜 앉아냐? 오늘 엄마랑 아빠랑 왜 앉았는데? 맞아. 그냥 거실에 구경할 게 있다. 우리도 그래요. 우리 나는 물 목말라서다. 그러냐? 나는 냉장고가 잘 있나 궁금해서. 나는 그럼 애들아, 니네가 뭘 원하는지 난 다 알고 있다. 그러면 말이야, 아빠가 한번 눌러볼게. 어때? 내가 아빠가 떨어져 있어야지. 아빠가 한번 눌러볼 테니까 한번 모두 지켜봐. 알겠지? 알았어. 한번 눌러볼게. 하나, 둘. 왜 그래? 아직 안 눌렀어. 아직 안 눌렀어. 긴장돼. 자, 내가 한번 눌러볼게. 다시 한번 내가 세볼게. 하나, 둘.